워커 시즌 8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늘 변함없이 더벙커에서 보여드리다가 더벙커 시즌 7에서 왜 제가 잘렸는지 모른 채 잠시 농담입니다. 혹시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진지하게 이렇게 표정이 바뀌셔가지고 더벙커 시즌 8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찾아온 느낌이라 너무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더벙커 프로그램을 하면서 늘 행복했던 게 제가 살 수 없는 차들을 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행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물론 예전에는 안 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차를 자주 바꿔가면서 많이 타봤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원하던 차는 탈 수 없는 이제 시기를 겪게 되고 그게 이제 한 3년째 정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만난 프로그램이 더벙커고 정말 그 더벙커를 통해서 이제 늘 차를 보게 되고 이제 차를 만들 수 있고 가끔 이제 시운전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내 것이라는 어떤 그 내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이제 저는 그 안 한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어떤 슈퍼카든 좋은 차가 꼭 내 것이어야 되고 내가 늘 타야 된다라는 욕심은 아예 이제는 없고요. 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 행복으로 이제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아마 예전에는 이제 나의 어떤 변화하는 나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차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오래 탈 수 있는 차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벙커를 하는 동안에는 늘 이제 더벙커를 통해서 차를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